우리 현중 씨 먼저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럭키 가이로 컴백한 김현중입니다. 와. 또 규정 인사해야죠. 네네. 우리 규정 씨 안녕. 네. 네. 안녕하세요. 예스터데이로 네. 컴백한 김규정입니다. 예. 김규정 씨 오셨네요. 네. 지각한 줄 알았어요. 네. 차가 좀 밀려가지고요. 그쵸. 규정 씨 오는 길은 차가 밀리고요. 네. 규정 씨가 왔군요. 네. 왔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미 인사했어요. 그 규정 씨는 지각하지 않았어. 인사 다 했거든요. 네. 듣고 네. 있었는데요. 네네. 네. 두 분 되게 오랜만에 같이 방송하시는 거죠? 얼마 만이세요? 한 2년 반 된 것 같아요. 라디오는? 네. 라디오는, 네. 어떻게 평소에 서로 스케줄 없을 때는 연락들 자주 하고 지내나요? 네, 뭐 뮤지컬도 보러 다니고요. 같이? 네. 네. 그럼 서로 평을 한다면 예스터데이 네. 무대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현중 씨는 네. 규종 씨의 무대를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를 좀 듣고 싶어요. 규종이가 이제 그룹에서 솔로로 할 때 나왔으니까 어떤 음악이 정말 하고 싶었을까? 기대 이상 뭐 다섯 명이 있었을 때 김규종보다 뭐 충분히 김규종이라는 개인을 부각시킬 수 있을 만한 노래와 춤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현중 씨 럭키가이를 규종 씨는 들었나요? 네, 들었고 또 이제 안무도 봤어요. 안무도 네. 봤고 또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갔다 왔는데 되게 신나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고 또 현중이 형이 그런 미소 있잖아요. 그게 무대 위에서는 원래 현중이 약간 카리스마를 잡았다면 이번에는 좀 예쁜 미소를 보이면서 띄우는 게 그런 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예스터데이 이 노래가 원래 영생 씨가 부를 뻔한 곡이었다면서요, 규종 씨? 네, 원래 녹음이 끝나 있던 상태였어요. 네. 영생이 형의 그 첫 음반에 이제 타이틀곡으로 거론되던 그런 노래였는데 같이 모니터를 하면서 조금 형이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라고 했거든요. 형도 나도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번 음반에서는 뺄 것 같아. 빠졌어요. 근데 제가 양보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네요. 네. 예예. 뭐 실수하거나. 글쎄요. 뭐 이번 앨범에서 굉장히 걱정인데 뮤직비디오 때 한번 실수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3, 2, 1 let's go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손가락으로 이게 3, 2, 1을 예. 이렇게 어느 정도 빠르냐면 3, 2, 1 let's go 예요. 아 이걸 꼭 이렇게 뒤집어줘야 되는구만요. 네, 이게 안무가 있어요. 근데 정말 안무가 힘든 거라서 한 5번, 6번 하면 손가락이 잘못 꼽을 때가 있어요. 3, 2, 1인데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네, 가운데만 올라가거나. 요렇게. 딱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그래서 좀 되게 신중히 하는 편이에요. 어렵네요. 3, 2, 1이. 이게 3거든요. 3, 2, 1이거든요. 3, 2, 1. 하다보면 잘못하면 손가락 욕도 될 수 있고 네. 막 헷갈리니까 사람이 네. 막 라이브 하다보면 그 어떤 안무보다 어려운데요? 그러니까요. 3, 2, 1이요. 네. 또 현중 오빠 소속사로 선물 편지 보내면 전달돼요? 이제 먹을 거나 썩을 것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들 네 이제 뭐 우유나 네.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은 뭐또 변질되는 것, 저 고운 입으로 썩을 것들. 약간 욕 같네요. 네. 3, 2, 1 하면서 썩을 것들. 썩을 것들. 예. 트랑 메티기가 누군가요? 현중 씨에게 우리 집 강아지들. 저희가 만든 댄스 팀 이름이 댄스 형들이랑 저랑 있는 곳이 아트 메티기예요. 예술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트랑 메티기라고 정했어요. 안무 팀이 멋있는 것 같아요. 저희 팀은 이제 저희 형께 여쭤봤어요. 형, 현중이 형 안무 팀 아트메틱이다. 우리도 이름 뭐 있어요? 그러는데 형 성함이 진철이거든요. 근데 형이 뭐 없어 진철 형이라고 해. 네. 내년까지 스케줄이 빡빡하다고. 네. 짧고 굵게 한국 활동하고 바로 일본 넘어가신다고. 네, 일본 전국 투어가 있고 2월 달에는 디지털 앨범 하나 낼 것 같고요. 잘만 한다면 아직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앨범 하나를 이제 해외 어떤 가수분이랑 콜라보를 해서 콜라보레이션해서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1월 달에는 또 미니 3집이 나오고요. 2월 달부터는 월드 투어가 시작되고 럭셔리하다 월드 투어. 7월 달부터는 드라마를 찍을 것 같아요. 와 규종 씨. 네. 스케줄 얘기해 줘요. 저 이번 활동 열심히 한국에서 오래 하고요. 12월 달에 뮤지컬 궁이 또 도쿄로 가요. 와 일본 네. 공연. 그거 마치고 네 뭐 현중이 형 공연을 보러 가든지. 네. 네 일본에선 이제 규종이랑 또
한번 같이 공연을 하고 싶어요. 어, 네, 합동 정말 콘서트. 정말 보기 좋겠네요. 합동 콘서트 하면 좋겠다. 어, 재밌겠다. 그럼. 연말에 디너쇼 같은 거. 어, 그러니까. 야, 이거 무슨, 현철 성대가 디너쇼. 아니, 아니요. 근데 일본은 아이돌도 디너, 해요, 디너쇼. 네. 아, 아니, 근데 재밌겠네, 아니, 진짜로. 네. 왜냐면 아이돌 중에 디너쇼를 한 멤버가 없잖아요. 그럼 두 분이 최초가 되는 거예요. 아, 한국 가수 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 디너쇼. 훈훈하게. 네. 그리고 이제 성인들만 네. 받아서 소주도 주고. 네. 오, 좋잖아요. 어, 좋은데? 아, 좋은데요? 정말 팬들이 먹은 소주병으로 잔디밭을 만들 수도 있어요. 좋네요. 괜찮아. 네, 놀러 오세요. 대신 자는 글라스만 나가는 걸로. 팬들도 이제 네. 가수와 네. 성향을 나란히 해야죠. 어.